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딱 들어갔다. 이거 들어가겠죠? 이 주소를 bgd, gd만 외우시면 돼요. bgd. 자, 그 다음에 홈을 눌러서 뭐예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습장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해요? 요거를 위로 올리고 콘솔 눌러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콘솔 점 클리어 한번 때려주고. 자,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미지수 x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x가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여기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잘 보세요. 자, x가 5라고 중학교 수학 시간이라 해볼게요. 이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x가 5일 때 x 플러스 3을 뭘까요? 8이겠죠. 네. 자, 간단해요. 변수는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변수를 등록하는 행위예요. 한번 등록은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변수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얘는 변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변수 맞아요. 얘는요? 얘 변수 맞아요. 얘 변수일까요? 그쵸. 변수처럼 보이죠? 이거 변수 아니에요. 이거 그냥 5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이 x를 한번 5라고 정의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x는 없어요. 이거 뭐예요? 5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변수를 굳이 왜 쓰냐? 자, 그럼 제가 이거 단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참고로 여러분, 변수를 만들고서 변수 안에다가 값을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하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줄에. 자, 그 다음에 콘솔.log 하고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단을 한번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자, 단 곱하기 1, 단 곱하기 2, 단 곱하기 2, 3.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8, 1은 8, 8, 26, 8, 3, 24 나오겠죠? 자, 이걸 제가 7로 바꾸면은 한 방에 다 뭘로 바뀌어요? 7단으로 바뀌겠죠. 변수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변수. 그 다음에, 자, 제가 중간에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자, 요때의 단은 뭐예요? 이건 단이 아니라 7이에요. 이것도 뭐다? 7. 이건 뭐예요? 2예. 네, 변수의 값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맞게 먼저 만들고 나서 사용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Not a numbe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제가 10으로 할 거예요. 자, 콘솔.log. 자, 여러분, 얘는 x일까요? 10일까요? 요건 좀 헷갈려요. 여러분,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건 문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x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달라요. 이건 x가 아니라 1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x 더하기 y는 뭐예요? 현실 세계에선 사실 불가능하죠. 현실 세계에선 뭐예요? 안하고 0하고 더하면 뭐다? 뭐 5하고 3은 더할 수 있어도 뭐 문장끼리 더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장끼리 더할 수는 있어요. 뭐가 된다? xy가 돼요. 그럼 안 더하기 0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20이고, 자, x 더하기 y 하면 뭘까요? 이거는 30.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 여기는 뭐예요? 이건 x가 아니라 10이에요. 자, 과연 문장과 10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실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죠?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두 개가 타입이 같아야, 서로 타입이 같아야 더해줄 수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정수가 뭘로 변한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이게 실행되면서 어떻게 해요? x가 10으로 변하고 10이 이걸로 변하고 더해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보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죠? 아, x의 값은 10이네. y의 값은 뭐예요? 20이네라고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x에다가 20 넣고 y에다가 10 넣고, 자, 이게 바로 뭐다? 두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뒤바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 다 제가 y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y예요 아니면 20이에요?
이거는 y가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얘는 y에 20이에요. 이건 y에요. 자, 변수는요, 이는 좌측에 있을 때만 변수고 그 외에 전부 다 숫자예요. 자, 이거를 변수에다 변수를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다? 20이에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쵸, 20이죠. 요것도 했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원래 x는 뭐였다? 원래 x는 뭐였어요? 10이었죠. 이게 뭘로 바뀌어요? 20으로 바뀌었죠. 자, y의 값은 원래 뭐였어요? 20이었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20. 왜냐하면 요 x는 뭐예요? 20이니까. 네. 그래서 둘 다 20이 나온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그 운영체제 다시 할 때도 뭐예요? USB 꽂아가지고 중요 데이터 백업 받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원래 10 들어있는데 어떤 값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날라가 버려. 뭐가 들어있건. 그래서 여러분이 백업을 한번 받아주시고,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다? Z에? 그래서 10이 들어있죠? 네, 요걸 여기다가 딱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변수는 사실 내가 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럼 변수는 다 배운 겁니다.